대중문화라는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떡밥들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사적인 잣대로 심판해 드리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썰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학교 동문인 FX의 크리스탈 씨와 카라의 강재영 씨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주제도 핫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중나선. 저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보는데. 원빈 씨가 주연을 해서 화제가 된 드라마죠. 원작인 이중나선도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중나선이 뭔가요, 혜민 씨? 네, 일단 저자인 제임스 왓슨 씨는 DNA 구조를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인데요. 이중나선은 그 연구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인기의 비밀이 뭘지 오늘 성균관대 썰전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당연히 뭐 이 책 읽어보셨죠? 아, 그럼요. 읽어봤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간소하게. 아, 정말? 저희 성균관대 3만 6천 동문들에게 스티커 설문 받아봤는데요. 3만 6천이요? 그렇게 안 보이는... 아니, 기분 탓이에요. 네, 기분 탓이죠. 네. 네. 이중나선, 그 인기의 비밀은? 이란 질문에 많은 분들이 4번, 천재들의 팀워크를 뽑아주셨어요. 아, 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그 여기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자극도 받고 경쟁도 하면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저는 좀 설문조사 결과랑 생각이 다른 게요. 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달콤살벌한 동료들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액션! 책에 보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저분이요? 저분? 아, 네, 저분인데요. 아, 저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저자 왓슨하고 싸우다가 주먹까지 나갈 뻔하거든요. 오. 근데 또 저분이 찍은 사진이 DNA 구조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아, 보기도 싫던 동료도 사실은 고마운 존재였다?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아는 누나랑 친구랑 셋이서 북미를 일주했습니다. 여자 두 명이랑 양손에 꽃을 와. 좋았죠. 아. 제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좋았던 겁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50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같이 갔던 누나가 네. 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아. 혹시 저 누나인가요? 아니,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제가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 누나 알아요? 네. 아니요. 네. 아니, 저 누나가 네.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담배를 피고 있질 않나. 또 운동화가 있어요. 있는데 쪼리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신고 다니면서 발 아프다고 징징대니까 제가 다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도대체? 그럼 그냥 달콤살벌한이 아니라 살벌한 동료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콤 살벌한 동료였습니다. 에이, 저 피곤한 누나가요? 네,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누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잘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가이드북을 가져왔는데 그게 여행할 때 꽤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누나가 가끔씩 파스타를 해줘서 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네. 누나가 제 완충제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제가 여행에 조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 보여요. 뭐 없이 조금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살짝 빡빡하게 짰는데요. 마지막에는 다들 지치더라고요. 네. 그때 누나가 일정을 잘 조정해줘서 없는 예산으로 여행을 잘 끝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기 친구 보이시나요? 네. 아, 저 친구가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안 그래 보시는데요? 정말요. 트루 네. 스토리. 네. 네. 그 저 친구가 아플 때 저 누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챙겨줬고요. 그리고 누나도 죄송합니다. 친구도 누나한테 많은 의지를 했거든요. 아, 그 누나가 톡톡히 역할을 하셨네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누나였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중나선의 이 달콤 살벌했던 그 관계를 보지 않았다면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네티즌 베스트 댓글입니다. 기대돼요. 재밌겠네요. 네, 앞에 성균관표 1등급 복근은행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니까 드시면서 가실게요. 네. 아, 저기 근데 진행부터 하죠. 네,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린다. 빨리 하세요. 그 첫 번째 댓글 가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노벨상 받는 거임? 크크크크. 아, 네. 이게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니, 그래도 노벨상 받는 과정이 신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전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아이디 미친화가님 쓰셨네요. 와,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실험 생각을 하냐?
이게 바로 지난주 이중나선 드라마 방영분인데요. 그렇죠. 역시 영화를 보면서도 파티에 가서도 여자를 만나면서도 한결같이 이중나선만 생각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상당히 무서우면서도 대단하더라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한번 이런 댓글 있네요. 아이디 머랭님, 나 오늘 왓슨 강연 봤는데 원빈이라니 완전 할아버지 크크크. 아, 왓슨 씨 강연 동영상 보셨나 보네요. 원빈. 왓슨 80대인데. 머랭님 많이 놀라셨죠? 네. 열정이 멋진 분이에요. 왓슨 씨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연구에서 손을 떼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네, 정말 네티즌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한 포인트들 짚어주시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저는 특히 저 마지막 댓글이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중나선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저는 찌질하지만 멋지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지금 제가 폭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은혜 씨 지금 원피스 입어서 참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별명이 진격의 은혜예요. 아, 진짜요? 아, 왜요? 아니 너무 저돌적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알죠.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알죠.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책에 꽂혀 있던 거였더라고요. 아, 막 미친 듯이 책을 읽더니 나중에는 직접 소설 창작학회도 만들더라고요. 아, 저희 아, 그만 드시고요. 드시지 마세요. 좀. 아. 그 제가 좀 추진력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네네. 그래서 네. 은혜가 그때부터 멋진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건 시작이었고요. 저번에는 이 친구가 동네 서점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걸 계획했었어요. 아, 그때 몇 달 동안 밤을 새고 네. 저분이 프랑스인이신데요. 동네 서점 전문가 교수님이세요. 아, 사실 저도 저 프로젝트 은혜 씨랑 같이 했거든요. 망균 씨도요? 아, 네. 몰랐어요. 아, 저 사실 은혜 씨 저기서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저 때 은혜 씨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 저 때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었는데 네. 아, 근데 이분이 면접관이랑 싸우지만 않았으면 다 좋았을 텐데. 아니, 어쩌다가요? 아, 이 면접관님이 네. 뭐 결국 종이책하고 동네 서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대적 흐름 같은데? 이러니까 은혜 씨가 네. 정주를 놓더라고요. 아, 놔버렸구나. 제가 네. 정신을 차렸을 땐 25분이 흘러있더라고요. 끔찍했죠. 정말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달까요? 뭘 어떻게 돼요. 떨어졌잖아요. 아. 정말 방송하고 싶지 않은 기분인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진짜 미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밤마다 술을 그렇게 마셨구나. 네, 아무튼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중나선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책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전 진짜 이 이중나선의 치열함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찌질하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모습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뭐 책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주인공도 굉장히 찌질하게 나와요. 일단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열등감도 엄청났고 그리고 동료들도 막 무시하고 좀 비난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원빈 씨가 이런 연기를 좀 잘해서 이번에 네.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또 잘 살리긴 하셨죠. 그랬죠. 또 경쟁자 연구가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좌절을 하고 또 회고를 썼더라고요, 책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홀링의 성공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초코 비스킷이나 씹으면서 그냥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니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전 주인공들이 좀 얼간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단한 건 그래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점이죠. 확실히 진짜 그런 모습이 되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은혜 씨도 다시 힘을 내더라고요. 지금 은혜 씨는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을 다시 하고 있고요. 아, 또 마로니에 공원에서 1인 책 낭독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1인 책 읽기 운동이요? 네. 저 뭐 하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독서 자체로 홍보를 하고 싶어서요. 책을 가지고 거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장바구니에 입간판도 달아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터키의 두란 아담 운동인데요. 책으로 아는 침묵 시위입니다. 우리 은혜의 1인 책 읽기 운동이 저렇게 멋진 운동이 되기까지 제가 응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혜미 씨? 그럼요. 자, 오늘 이 썰전 이중나선 가지고 인기의 매력 전격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요. 두 분이서 이제 찌질하지만 멋지게 그리고 달콤 살벌한 나의 동료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혜민 씨?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에는 각자 다르게 책을 읽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책이 이래라 저래라는 매뉴얼도 아니고요. 네.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책 안에는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그래서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아내고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책을 읽고 그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죠.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책은 블록일 뿐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닫혀있던 블록을 펼치고 그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균관대 썰전 2중 나선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식 고기? 콜.